자, 시작하시죠. 네, 디너 미팅 진행하겠습니다. 어? 아, 이게 완전 그 배열 자체가 달라졌네요. 되게 그렇죠? 많이 오시나 보다. 자, 오늘은 홀에 단체 예약이 있어요. 그래서 호주 관계자 두 분이 오셔서 한국 임원진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. 네, 그래서 확정 인원은 이제 20명이 확정인데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따로 메인을 주문받기로 했어요. 네. 최대한 네. 원하신 만큼 계속 네. 지원해드려. 네네. 오늘은 예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체 손님이기 때문에 일이 좀 달라요. 우르르 달려붙어서 탁 내고, 탁 내고, 탁 내고. 이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좀 다르죠. 아,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인다, 그죠? 자, 삶아야죠. 오늘 딴 거지? 네. 여기 이 주변에 뭐 찍어 놓은 거죠? 이게 다 뜯어 놓은 거야? 와, 근데 이렇게 따놓으니까 진짜 예쁘다. 네, 재료가 네. 정말 아름답죠. 그러네요. 자, 아메 준비해 주세요, 이제. 네. 네. 게살, 게살 비벼. 네. 액션에 맞지? 오케이. 이거 티켓 두 개 있으면 티켓 두 개밖에 없어? 어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어? 이거 먼저 다 해. 빨리 해서 저거 그래? 먼저 깔고. 저 깔어. 손으로 만졌을 때 되겠다. 너는 너 그거 하나 들고 있고 나는 이쪽 들고 있습니다. 내가 서브 들어갈 때 네네. 호주 거기 그분한테 할게. 나 네. 너 그거 나 따라오고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. 네. 셰프 최현성입니다. 오늘 찾아서 고맙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3 kinds of money. Inside, okay. First, the foie gras. Yeah. Oh, great. 아, 진짜 보고 계신 거죠?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하는 요리에 대한 설명만큼만 영어를 할 수 있고요. 네. 그 외에 영어는 잘 못하는데. 여기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 생각하고 이국적이니까 또. Hey, what is this? This one is Amin Bush. I got the inspiration from most popular in Korean snack. Three kinds of amuse-bouche inside. Oh, 너무 눈이 안 맞아. 둘이 안 맞아. 눈이 매운 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불편해 죽겠어.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영어 선생으로 가지. 뭐 때문에 쓸까? 맞습니다. 예. 영어 적절한. 기죽이지 마셔, 저. 최현석 셰프가 영어를 막 되게 유창하게 하는. 나고 방송 나가는 게 싫어요. 진짜 싫어요. 그냥 외워서 했다는 식으로 나가서 됐어요. 너무 유창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 죽이셔도 돼요. 네네. 네. 자, 넥스트. 나무 들어가. 네. 네. 바닥 한번 닦았니? 여기 그 뭐 숯갓이라고 그랬나요? 나물 타르트요. 네, 나물하고 취나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. 취나물. 자, 질문 조심해. 네. 두 개 했는데 하나 두고. 일로 와. 저 바람 부는데. 너무 세게 하면 안 돼. 그 문을 열면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주방이 급배기 때문에 올라가요. 하나 이렇게 들고 하나 줄게요. 괜찮아. 아, 저렇게 단체 손님은 저게 전체가 다 나왔을 때 싹 네. 나가는군요. 한꺼번에 쭉 들어갔다 쭉 빠졌다. 첫 번째 메뉴고. 맛있다고 뭐 바로 난리 났네. 잘 드셔? 네, 잘 드시네요. 그냥 바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빨리 드시니까 빨리 하자. 네네. 빡빡 빨어. 가니 씨 준비했어? 빵 들어갔어? 네. 트러플 튀김 들어왔니? 조금만. 네.
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. 어, 아까. 돼지 어딨어? 어! 어! 왜? 뭐, 어떻게 된 거야? 어! 깨졌다! 어! 자. 16만 원짜리 접시야. 아. 어? 어우, 완전 나갔네. 네, 레스토랑마다 좀 룰이 다르긴 한데 우리도 브레이크지라고 그 깨지는 거에 대한 리스트는 적어요. 그래서 누가 깼는지 사유 그리고 뭐 부주의라든지 손님 뭐 이렇게 했는데 관리 차원에서 월급에서 제하거나 이런 것도 그런 없고. 그런 건 안 해요. 됐어? 안 다쳤니? 안 다쳤니? 안 다쳤니? 거의 더빙이야. 안 다쳤니? 와, 안 다쳤니라는 거? 응? 실화냐? 이걸로 끝난 거야. 이걸로 끝난 거야. 저거 직원들이 현실 반응이잖아요. 저걸 PD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. 야, 안 다쳤니라는데? 실화냐? 어? 정말 너무하다, 와. 다쳤냐고 물어봐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. 갑자기 제 개그맨 시험 보나? 접시를 한두 개 끼겠습니까? 8년 동안 처음 들었답니다. 아, 진짜로? 아니, 진짜 진짜로. 카메라 보면 안 돼. 8년 동안 처음. 평소에 X세요. 보통 방세라고 한다고요? 또 방송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아무 날 수 있었어. 아이고, 카메라가 살렸네. 그래, 다행이다, 진짜. 볼륨감 있게 잘 튀겼다. 누가 튀겼니? 속은 지금 막 부글부글 할 거야, 아마. 출발할게요. 오케이, 갈게요. 네. 조심하고. 자, 기울이지 마. 네, 이렇게. 어? 기울이지 마. 네. 180도, 180도. 조심하고 그러네. 음식을 기울이면 요리의 위치가 바뀌잖아요. 네. 절대 음식 180도로 들게 하지 저걸 깨뜨릴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. 예예 예. 알겠습니다. 왜 그렇게 하세요? 예. 괜찮니? 안 다쳤니? 혹시 마음 안 다쳤니? 마음 안 다쳤니? 여기 해바라기 좀 해주세요. 진짜 했어, 진짜 했어. 진짜 웃겼어. 어, 아, 들렸어. 진짜 입에 못 담으리겠어. 이거 오디오 살려줘. 어디요? 살려달라. 두 개 갖고 와요. 세 개 힘들면 두 개씩. 자, 조심하고 기울지 말고. 오. 잘 드셔? 아, 오늘 너무 맛있어요, 스프님. 지금 진짜. 저래도 제일 뿌듯하죠? 네. 총 몇 개? 랍사가 합이 10개고. 여기 9개라? 한우가 6개. 야, 저걸 안 태우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? 아우, 진짜 맛있겠다. 아우, 육즙 봐. 아우, 잘 익었다. 대표님, 랍스터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같이 좀 찍어줘요. 오, 가실거예요. 고맙습니다. 오,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너무 잘생기셨다고. 아, 예. 만족도 최고네요. 유달리 오늘 굉장히 또 만족도 높아 하시고 요리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시고 뭐 고객들이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. 그게 전 오늘 너무 감사하죠. 수고들 많았다. 고맙습니다. 다들 행복해들 하신다. 야. 저는 천천히 힘나게 하죠. 그동안 이제 선보단 2위 주로 이제 지휘를 하시다가 단체 손님이 오시니까 좀 그나마 우리 최마의 진면모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. 평소에 무르듯이 워낙 자기 파티에서 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단체 때는 할 일이 좀 더 많이 있죠. 한꺼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급박하니까. 오늘 일 많이 하셨어요. 나가서 영어 생색도 좀 내시고. 네, 그런 거 했어. 좀 인사 딱 하고 사진 찍어주는 이런 생색. 네. 뭐 생색 라인이 좀 많았었네요. 맞습니다. 예.